안녕하십니까? 자, 동형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1번 보시면, 자, 내진 구조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각 부재가 연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성 파괴를 억제하도록 설계해야 돼. 자, 치성 파괴는 어느 날 갑자기 탁 부서지는 게 치성 파괴라겠죠? 치성이라는 것은 외력이나 하중을 작용했을 변형하려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마다 치성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분필이 파괴되는 게 무슨 파괴다? 이게 치성 파괴입니다. 탁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성 파괴를 피할 수 없는 부재는 초과 강도 계수를 고려한 특별 지진 하중을 정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필로티 구조예요. 필로티 구조는 뭘 설계한다?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기둥이고 위에는 벽식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특별 지진 하중을 정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3번은 익히 우리가 알던 내용을 했습니다. 보 기둥 연결 부위는 가능한 약기둥 강보가 되도록 설계하면 돼안 돼요? 안 되죠. 뭐가 파괴되도록 유도하겠어요? 보파괴. 그래서 기둥이 강하게 되네. 그래서 41번은 3번이 되겠네. 강기둥. 기둥이 강해야 돼요. 기둥이고 약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파괴도 유도한다? 보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설계한다. 문장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둥 파괴보다는 보파괴를 먼저 유도하도록 설계하고 전단 파괴보다는 어떻게? 힘 파괴를 먼저 유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본적인 처음 보는 지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답을 유도시킬 때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쉬운 데서 만들고요. 지문은 어려운 지문을 아마 써서 이렇게 내는 문제의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 자,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개방형 건축물은 층압을 받는 벽. 층압이란 것은 브라스압을 층압이라고 칭합니다. 브라스압을 층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층압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의 면적의 합이 그 벽면적의 80%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또는 각 벽체가 8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개방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고정 하중 해놨죠. 고정 하중은 구조체와 이에 뭐다? 부착된 뭐다? 비내력벽이나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이 고정 하중은 비내력 부분이나 그 비내력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칸막이 벽이 예를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조적조 칸막이는 부착이 되죠. 그래서 고정 하중으로 보고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라중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포인트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착되지 않아야 한 것은 하라중으로 가고 부착된 것은 무슨 하중? 고정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뭐다? 연직. 연직은 수직 하중을 원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연직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기본 풍속은 지표면 조도 구분 C 지역에 지표면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한 10분간의 평균 풍속에 대한 제형 기간은 10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설하중이나 풍하중은 재형 기간을 100년을 잡고 있습니다. 100년. 그래서 재형 기간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진만 예외가 됩니다.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재형 기간을 24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설이나 우리가 풍하중은 100년 기간이 재연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유효 수확 면적은 풍하중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효 면적으로서 우리가 발언을 받는 유효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이때 바로 풍 방향의 무엇이다? 직각이 됩니다. 풍 방향의 직각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불어왔을 때 자기 우리 벽체가 봤죠. 사람이 직각으로 받는 거잖아요. 풍 방향의 자 직각 개념이네. 직각에 대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직각에 대한 수평 투영 면적이 유효 수확 면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하라중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 사용하러 발생한 하중을 하라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라중은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틀려지며 특히 분포 특성 파악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라도 적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점유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냉장고를 어떤 집은 뭐가 됩니까? 냉장고를 몇 개씩 갖춘 집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 특성 파악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하라중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 자,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이 지정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직접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의 기초판을 설치해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도 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경미한 지정을 하고 그 위에 기초를 설치해도 무슨 기초? 직접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는 경미한 지정은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지정. 자, 여기서 경미한 지정은 무엇을 경미한 지정이라고 했습니까?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경미한 지정이 됩니다.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됩니다. 밑창 콘크리트.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자, 말뚝 지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경미한 지정을 하고 기초를 설치하는 것도 직접 기초로 봐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말뚝 지정을 하고 그 위에 기초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뚝 지정은 안 됩니다. 주의할 건 말뚝 지정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복합 기초는 기둥의 간격 기초가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한개 기초판에 설치하는 게 복합 기초. 그래서 연속 기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벽이나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는 연속 기초고.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지중해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형성한 말뚝을 뭐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래서 보통 RCD 공법이죠. RCD 공법이 대구경 공법이죠. 대표적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깊은 심도나 대구경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 그래서 대구경 말뚝 공법이죠. 대구경 말뚝 공법, RCD 공법은.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반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서 말뚝 표면과 주위 흙의 마찰력을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을 무슨 말뚝?
마찰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마찰 말뚝 개념이 됩니다. 마찰 말뚝. 지지 말뚝은, 자, 말뚝의 선단 끝부분이 경관 지반에 지지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지지 말뚝 개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철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땅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를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해서 안미라는 지방 계량 공법은 무엇이다? 샌드 드레인 공법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바이보로 콤포저 공법 1번은 뭐라 했어요?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었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을 하기 위해서, 자, 점토 지반에 이렇게 모래 기둥을 만든다. 그래서 점토 지반에 이 모래 기둥을 만들 때 공법은 뭐고요? 이 바이보로 콤포저 공법이고, 바이보로 콤포저 공법, 모래 말뚝을, 모래 기둥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제하를 가해서, 하중을 가해서 제하를 하게 되면, 자, 주변에 있는 물이 어디로 스며들었다? 말뚝으로 스며들어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위로 올라온다 했겠죠?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지반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안밀이 되겠죠? 안밀 시기는 지방 계량 공법이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웰 포인트는 사질 지반에 철관 끝에 웰 포인트를 여과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빠르는 사질 지반에 탈수하면서 안밀하는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이 주입 공법이었습니다. 시멘트나 고결제를 주입해서 땅을 응결 고결시키는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5번 언더피닝 공법은 뭐였습니까? 기존 건축물입니다.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해 주는 걸 뭐다? 언더피닝. 이거는 기존 건축물이 나와야 돼요. 기존 구조물이. 그 다음에 45번 문제. 45번 보시면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태가 나왔습니다. 1번에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쉬워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콘크리트 비비기나 운반 타설 중에 품질이 변동이 쉬움으로써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미리 골재의 흡수 조작을 하는 것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프리 웨팅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프리 웨팅을 해야 돼요. 프리 웨팅은 사전 흡수시키는 조작, 경량골재의 사전은 물을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고요. 그다음에 2번 고내구성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자, 고내구성이 들어갔죠. 보통은 0.30으로 가주시는데 고내구성일 때는 줄여야 됩니다. 고내구성일 때 얼마? 0.20 줄이라고 했습니다. 고내구성일 때 0.15 줄여야 되고 보통은 0.3. 그런데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뭐다? 0.6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45% 이하가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결합제비는 보통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몇 프로? 60% 이하로 가고, 그다음에 55% 이하로 가는 경우가
탄사나 저항성을 고려할 때, 탄사나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이때는 55% 개념이 되었고, 그다음 50% 이하가 되는 게 수밀성 기준일 때, 수밀성 기준을 할 때는 50%가 되고, 45% 이하가 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제빙 화학제 사용하는 경우하고, 제빙 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다? 바로 지금 현재 동결융해가 됩니다.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거,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를 경우는 45% 이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기둥벽을 타설한 콘크리트에 침하하기 전에 보호 슬랩의 공개 동시에 타설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기둥벽에 타설한 콘크리트마다 침하한 후입니다. 기둥과 벽 수직 부재 충분히 침하되고 나서 뭐 한다? 보 슬래브를 나중에 타설합니다. 수평 부재를 보 슬래브를 나중에 타설합니다. 이거 먼저 기둥 벽을 충분히 침하되고 나서 우리가 보 슬래브를 콘크리트 타설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시에 타설하게 되면 침하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매스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것보다 낮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온도는 낮게. 높게 하면 안 된다겠죠?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 단위 수량이나 이런 거 단위 시멘트 일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어떻게? 작게. 그래서 온도도 낮게. 이렇게 가 주시라 했습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보시면,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 수축 온도 철근은 2번 뒤에 해놨죠?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대비 가외로 드넣는 보조 철근을 뭐다?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합니다. 수축 온도 철근. 그리고 1번의 뒤에는 하중 분산시키거나 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은 무엇이고 배력근이고. 그래서 1번, 2번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배력근하고 수축 온도 철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연간과 고관의 적은 한께의 저장을 해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한께의 저장하면 안 되고요. 한께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 저장을 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되네.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철근 가공의 허용 오차는 스트럽, 띠철근, 나선 철근,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mm고, 그 다음에 5번에 D35 기준 되죠. D35 초과되는 철근은 겹치명을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진다 했습니다.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압축부에서 D35 초과하고 D35 이하의 철근은 겹침이음을 허용한다 했어요. 압축부가 꼭 주어져야 되네. 압축부에서 D35 초과하고 D35 이하의 철근은 겹침이음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6번은 4번이 옳은 지문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틀렸을 겁니다. 46번은. 그 다음에 47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보강 철근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전단 보강 철근은 누가 답을 만들든 거의 스트럭 가지고 답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전단 보강 철근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스트럭은 주인장 철근, 주 철근에 몇도 각도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 했습니까? 4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5도 미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45도 이상 스트럽은 됩니다. 너끈은 되는데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45도 미만은 안 돼요. 미만의 스트럽을 찾으시면 돼요. 미만의 스트럽은 안 됩니다. 그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되지만 스트럽은 45도 이상이에요. 그럼 45도에서 90도 수직 직각까지는 괜찮다는 게 45도에서 90도 수직 직각으로 설치한 스트럽은 다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8번. 자,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공 좀 다르게 강구조가 뭐다? 철골구조 강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공은 뭐다? 공기 구멍, 블로홀을 이야기하고 있죠? 블로홀. 기공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하는 기포가 응고시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분에 의해 잔류에 생긴 공동현상을 블로홀이라고 합니다. 공기 구멍. 그런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탁 터졌는데 표면에서 구멍이 생기면 뭐다? 피트고. 자, 그런데 이 블로홀이 기공이 여러 개가 뭉쳐서 2, 3미로 지름이 커졌어요. 생선 눈알처럼 생긴 건 뭐다? PCI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해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을 스켈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루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에서 두 부재 용융금속을 채워넣기 한 홈은 그루브였고요. 그다음에 스패트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에 있어서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을 뭐다? 스패트. 원래 스패트는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약은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린 현상을 용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해서 루트 밑부분에 뒷면에 대어주는 부재를 뭐다? 뒷댐재라고 했죠? 뒷댐재.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뭐를 해놨어요? 언더컷은 무엇을 언더컷해?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가 틈으로 남는 것을 언더컷이라고 했죠. 용융시 용융재 그대로 응고되어서 움푹하게 패인 부분은 뭐다? 크레이트. 5번은 크레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레이트. 크레이트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돼.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도 크레이트예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자면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졌다, 움푹 패였다 이렇게도 크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같은 이런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용접의 시점과 종료점에 설치해 준 걸마다 엔드 탭이라고 했습니다. 엔드 탭. 그래서 48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판두께 몇 포에 의해 보강 살붙임을 하락했어요? 몇 퍼센트? 10% 이하였죠. 10% 이하의 보강 살붙임을 한다 했습니다. 보강 살붙임은 10%라고 했습니다. 10%. 이거는 잘 공부해 두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아크 발생은 필이 용접부마다 내입니다. 지금 외에서 일어나 내에서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에 마찰 접합해서 미끄럼 개수가 0.5를 적용해서 설계할 경우 이때는 페인트칠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0.45로 설계했을 때는 무기질 아연말 도련치할 수 있다 했죠?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볼트 조임은 1차 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라고 했죠. 그러면 볼트를 조을 때는 이거죠. 먼저 볼트 끼워야 될 겁니까? 볼트 끼움하고 나서 조임은 1차 조임하고 본조임으로 나눠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날 하라고 했죠. 볼트 끼워서 조임하는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같은 날. 그리고 5번,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면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납니다. 1번에 자 벽돌 쌓기에서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 틀게 나중 쌓기 할 때 그 부분을 청단 들여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켜걸름 들여쌓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점물을 만들어 벽돌 3단마다 보강한다 해서 OXX입니다. 자 블록 3단입니다. 블록 3단마다 보강이 됩니다. 벽돌 3단은 200mm밖에 안 돼요. 블록 3단은 600mm가 된다 해서요. 벽돌 3단마다 뭐 엄청나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은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는 1.5 블록 7켜 정도 표준한다 했죠. 그런데 ALC 블록은 얼마? 가볍기 때문에 표준이 1.8이 되고 최대가 2.4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강 블록 공사에 콘크리트 블록은 물취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보강 블록 공사에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단순 조적 블록조에서는 했죠. 어디만 물취임한다?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했습니다. 보강 블록조하고 단순 조적 블록조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0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ALC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가 나왔습니다. 자,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를 사용해서 배합을 해주는데 이때 시간은 우리가 주의 ALC 블록은 사용 시간을 짧게 해야 돼요. 모르타르가 여기에서는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내. 그래서 모르타르 사용 시간이 약간 다 틀려요. 모르타르 사용 시간이 기본적인 자, 이거죠. 이제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로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이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1번 벽돌이나 블록에서는 얼마다? 이거 2시간이 되는 겁니다. 2시간입니다. 그리고 미장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했죠? 미장에서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2시간이 됩니다. 모르타르는. 그런데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서 뭐 ALC블록, AC블록 공사에서는 1시간입니다. 그리고 저 단열 모르타르 미장에서 단열 모르타르하고 그다음에 타일의 부침용 모르타르. 타일 부침용 모르타르 여기에서는 1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하루 쌓기 높이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제 2번에서 1일 쌓기는 표준이 마다 1.8m예요. 1.8m고 최대가 2.4m가 됩니다. 자, ALC 블록은 가볍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뭐로 해야 되는가 하면 청단 떼어 쌓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단 떼어 쌓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단 떼어 쌓기가 뭔가 하면 청단 들여 쌓기입니다. 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아직 옛날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로 많이 바꿨는데 아직도 청단 떼어 쌓기라 떼어 쌓기가 청단 들여 쌓기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모서리 및 교차부에 쌓기는 끼어 쌓기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줄눈이 생기도록 한다 해서 OX, X입니다. 통줄눈이 생기면 안 돼요. 통줄눈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통줄눈 생기는 데는 어디가 통유이다?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에서 통줄눈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지. 주의합시다. 다른 데서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맞는 지문이고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은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접합철물 사이에 보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52번 자 도막 방수의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52번은 자, 그러면 1번, 바닥 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 올린 부위 순서로 도포한다 해서 OX, X입니다. 뭐부터 하라? 치켜 올린 부위를 먼저 해야 되죠. 치켜 올린 부위를 먼저 하고, 얘가 먼저 진행이 되고, 바닥 평면 부위를 하면 돼. 바닥 평면 부위로 가는 거죠. 항상 치기 특수 부분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 희석재의 사용량은 방수의 용량 몇 프로라고 해서 희석재 사용량은 5%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5%. 자 고무 아스팔트 도막 방수제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뭐다? 위로. 자 방수나 우리가 지붕 공사는 잘 모르면 아래에서 위로 진행을 하라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진행을 해가 주신다. 그리고 자, 4번에 겹쳐 이어 바르기 폭은 얼마다? 100mm죠. 100mm. 자,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보강포 겹침 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보강포 겹침 폭은 얼마로 한다? 보강포 겹침 폭은 이거는 50mm예요. 보강포 겹침 폭은 50mm지만
방수제 교체 이후발복은 100ml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溶解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하기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는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인화나 유기溶재 중독을 예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53번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자, 복합 방수는 체크 시트제하고 뭐다? 토막제입니다. 시트제, 토막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단일 방수제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러면 자, 특히 저거 좀 시트 방수의 단점이 뭐라겠습니까? 시트 방수의 단점은 복잡부의 시공이 어렵다 했죠. 접합부가 단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저게 토막 방수는 복잡부의 시공이 어떻게 용이한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에 방수 성능에 문제가 발생이 되죠. 특히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체가 균열 가면 따라서 방수층도 균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재 조성에 주의해야 될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특히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다 했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약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시트 방수는 바탕균의 저항성이 약하다 해서 OX, X 틀린 겁니다. 좋습니다. 균열대 저항성이 좋은 것이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바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것은 뭐다? 시멘트계 방수들.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바로 바탕 균열의 저항성이 약한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축성이 없는 방수하면 누구? 시멘트계. 시멘트란 단어가 나오면 신축성이 없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죠. 그리고 작업 시마다 악취가 발생.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 겹으로 시공한다 했죠? 다층 방수법이 아스팔트 방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신축성은 좋죠? 시멘트 액체 방수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54번. 자,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그럼 기억에 바탕면의 오염 방지와 조기 건조를 위해서 통풍 일조량을 확보한다. OX, X가 됩니다. 54번의 기억은 자, 틀렸죠. 바른면의 오염 방지와 조기 건조를 방지해야 되죠. 조기 건조를 자, 방지해야 돼. 방지하기 위해서 창에 유리를 설치해야 돼요. 유리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에 미리 유리를 설치하고 나서 뭘 하라? 미장공사 진행을 한다. 그래서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하고 통풍을 전에 유리공사 진행하고 미장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른 공사에서 자, 초벌 바름에 바탕 두께 너무 얼룩이 심할 때 하는 게 뭐다? 고름질입니다. 맞죠? 맞네. 그리고 특히 고름질은 바름 횟수에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명심하세요. 바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귿의 단일 모로때 초벌 발음은 10mm 이하의 두께로 하락했죠. 그리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의 라스 먹임은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등의 바탕에 모로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이 뭐다? 라스 먹임이라 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5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MCR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해서 타일선부착공법이라 했죠. 타일선부착공법으로서 거푸집에 전용시트를 부착하고 그럼 전용시트 부착해서 미리 타일을 부착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투여해서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전용시트 설치가 타일 설치해놓고 콘크리트 부어놨기 때문에 콘크리트 요철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마감공사할 때 타일을 부착하다 보니까 평평한 콘크리트 면에다가 부침용 모르타로 빨라가게 타일을 부착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콘크리트에 뭐다?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뒤에 체크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타일이 가장 박리가 탈락이 잘 안 되는 공법이 뭐다? 타일? 이겁니다. MCR 공법. 타일 선부착 공법이 가장 박리가 안 되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부착력이 가장 우수한 공법이 된다 이겁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2번. 압착 붙임은 이거죠. 붙임 모르타를 바탕에 바르고 나서 무엇을 한 겁니까? 이거는 저걸로 두드리긴다 했죠. 무엇으로? 나무 망치. 그런데 현재 얘는 뭐래? 진동 공구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진동 공구, 충격 공구가 나오면 뭐라 했어요? 진동 공격 또는 충격 공구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밀착 붙임이죠. 밀착 붙임 공법이라 했잖아요.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붙임, 동시 줄눈 붙이기예요. 공구가 나오면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붙임 나오죠. 유니타된 50mm 각 이상입니다. 체크 50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를 바르고 마스크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해서 불러 붙이는 방법이 마스크 붙임입니다. 그럼 왜 50mm 각 이상이야? 각이란 것은 이걸 각이라 해요. 양쪽 크기가 똑같은 걸 각이란 용어를 써요. 여기도 50mm 이상이 되고 여기도 50mm 이상이 되면 이걸 뭐다? 50mm 각 이렇게 칭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이 뭐 100mm, 100mm 이렇게 됐다 이거면 그러면 다 각이란 용어를 씁니다. 양쪽이 같을 때. 왜 그 뭐 50mm 이상이 되는가 하면 그 4번에 보면 모자이크 타일 나오죠. 얘가 40mm 이하의 각을 모자이크 타일이라 합니다. 40mm 이하의 각을 모자이크 타일이라 하거든. 그래서 붙임용 모르타르의 바탕면에 도포해서 직접 표면에 붙인 유니타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눌러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자 모자이크 타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니트화 되어 있으면 단이야. 그럼 보통 하트론지란 종이에다가 300mm입니다. 보통 300mm 각대는 하트론지에다가 타일을 미리 부착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돼요. 소형 각 타일이 모자이크 하나하나 부착하면 죽습니다. 공사하기. 그래서 미니 유니트화된 300mm 각입니다. 왜? 30mm가 됐나? 각 하트론지에다 미리 타일을 반대로 부착해 놓습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5번 두드림 검사는
타일 표면에 타진용 테스트 햄머 가지고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서 탈락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타일에 부착이 잘 돼, 안돼 있거나 공극이 있으면 소리가 틀려져요, 음질이. 그래서 두드려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좀, 저 뭐죠? 뭐도 이렇게 두들겨서 보통 하죠? 도자기는 당연히 두들기고, 옛날에 보면 차박기도 이렇게 뭘로 툭툭 두드려 봤죠? 안 두드리는가요? 뭐 툭툭 두드려 보고 이제 전문가 되죠? 왜 두드려 봤죠? 공기압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는가? 자, 보시고 그다음에 자, 6번 문제. 타일의 접착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에 타일의 접착 시험은 체크 600제곱미터당 한 장입니다. 600제곱미터당 한장 실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절단해서 주위 타일을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한 개조로 해서 부속장치에 붙여서 시험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4번 시험은 타일 시공 후 저거하고 똑같이 가시면 돼요.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도 몇주 이상, 몇주 해야 되겠어요? 4주.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4주 이상일 때 실시를 합니다. 4주 이상일 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타일의 인장 부착 강도가 얼마? 0.39 메가파스칼 이상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가파스칼 단위가 이거하고 같다 했습니다. 뉴톤 퍼 제곱미리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57번 보시면, 자,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건조 시간, 도막 양생 시간은 온도 20도씨, 습도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 또는 도막 양생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에 뭐다? 단위 면적 밑줄 것에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의 양을 갖다가 표준량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3번에 수성 도료는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1급 제품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급 제품이 에멀션 수성 페인트가 1급입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1급 제품을 써야 돼요. 2급은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게 2급입니다. 2급. 그다음에 4번 퍼티는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서 바탕의 평탄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붙임 용도를 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목부 바탕 나무 있죠? 목부 바탕에 도관 등에 이런 옹이가 생겨서 구멍이 생겨서 메워주는 작업 뭐다? 눈먹임이라 했죠? 목부 바탕에 메워주는 것은 눈먹임이었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하는 도료는 중금속 다 합치면 납이나 카드뮴, 수은 다 합쳤습니다. 육각 크로룸 나오죠? 이런 것을 합쳐서 합이, 자, 체크, 질량 분율입니다. 질량 분율로 몇 프로? 0.1% 이하가 돼 주셔야 돼요. 0.1%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8번 보시면,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아닌 것 해놨죠? 뭐 이건 다 맞췄겠죠? 크레센터. 자, 크레센터는
미석이, 미색이나 오르내리였죠. 오르내리기. 이 창호의 잠금 장치였습니다. 피보딘지는 지돌이라 했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 방화문 같이 철문의 힌지였습니다. 그리고 레퍼토리인지가 앞전에 나왔죠. 그래서 레퍼토리는 공중 화장실 같이 약간 10에서 한 15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였고, 도어 클로저가 도어 체크했죠. 열려진 여단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였고, 그다음에 실린더 자물쇠가 잠금 장치였습니다. 자, 59번에 자 표준 품샘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옳은 것태가 나왔습니다. 비닐 타일은 몇 프로? REB 했죠. 아스팔트 타일하고 리노리움 타일. 비닐 타일은 몇 프로? 5%였죠. 5%. 그리고 그다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몇 프로? 5%. 자, 그리고 붉은 벽돌은 3%였습니다. 그리고 목재 판재는 몇 %입니까? 10%. 각재가 몇 %? 5%라고 했죠. 각재. 각재가 5%고 판재는 10%. 쪼을 때는 20% 됩니다. 쪼을 때는. 그리고 자, 4번 석고보도 못 붙임용이 5%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고판 같은 본드 붙임용은 8%가 돼요. 그리고 도료는 몇 프로다? 2%. 도료는 2%라고 발을 한다 했죠. 그다음에 60번 문제는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틀려요. 60번 문제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거기 벽 길이 12m, 높이 3m. 벽체를 1.5B로, 내부는 1.0B 시멘트, 외부는 여기 붉은 벽돌을 쌓을 때, 내부 1.0B 시멘트 벽돌의 뭐다? 소요량입니다. 체크해야 되죠? 시멘트 벽돌은 뭐다? 소요량을 구하는 거고, 외부에 쌓은 0.5B 붉은 벽돌은 뭐다? 정밀량이에요. 정밀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틀리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자 벽면적을 보도록 합니다. 벽면적은 공제 요소를 안 주어졌죠. 개구부나 임방부가 주어지면 되는데 개구 임방부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12m 곱하기 마다 3m 하니까 3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시멘트 벽돌은 무엇을 구하라? 소요량 구하겠죠? 시멘트 벽돌은 소요량을 구하는 거예요. 소요량. 그러면 36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1비 두께죠? 1비니까 몇 장이 필요하다 했어요? 149매. 아직도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1비 0.5비 이거 두께 아직도 장수 못 외우시면 시험 안 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49매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할증률이 몇 프로다? 시멘트 벽돌 할증률 몇 프로? 조금 전에 했잖아. 5%죠. 그럼 1.05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장이 나오는가 하면 5632. 뭐 소주점 나오죠. 그러면 올려주면 되죠. 5633매. 그럼 만약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락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 반올림 하락하면 5 이상은 올려주고 4 이하는 뭐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붉은 벽돌은 뭘 구하라겠어요? 정밀량을 구하라. 붉은 벽돌은 정밀량 구하라겠어요. 그럼 정밀량은 할증률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36제곱미터에다가 그럼 0.5B 두께는 몇 장이 필요하다? 75매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또 여기 또 할증, 나는 잘해. 1증 공삼을 곱해서, 아, 또 3번을, 몇 번입니까? 그, 1번을 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몇 번이고. 자, 4번을 찍으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럼 정밀량이니까 얼마 된다? 이거 2700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이 문제는 잘 봐야 돼. 앞으로 혼합했을 때 소요량을 구하라 했는지 무슨 양? 정밀량을 구하라 했는지 정확히 보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부분 60번까지 문제 풀었고, 잠시 휴식하고 6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